우리가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너무 죽어가지고 옷이 모두 네 귀여울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뜯어가지고 안에다가 링크를 넣든지 그거 한 걸 넣어서 좀 이렇게 애비가 좀 보호하게 살고 있고 하겠고요. 털은 스팀 조서 싹 빗어주겠습니다. 기장은 그대로 가고요. 주머니가 보면 주머니가 이렇게 손을 많이 넣어서 낡았어요. 이거 좀 들여박을 들여박아가지고 할 거고요. 오늘은 이 링크를 전에는 미싱으로만 계속 했었잖아요. 테이프를 쳐가지고 안에서 테이프를 쳐서 미싱으로만 달았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뽕조기를 가지고 테이프를 친 상태에서 테이프를 안 치면 여기 오래된 거 하나서 이렇게 막 뽕조기가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다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암홀 테이프를 쭉 쳐줄 거예요. 막기로 이렇게 해서 암홀까지 싹 쳐가지고 박을 텐데 미싱으로 박지 않고 뽕조기만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소매도 이제 뜯어야 되는데 소매 진동을 지금 1인치 살릴 거잖아요. 진동이 너무 길면 너무 길거든요. 소매는 2인치 줄 거고요. 진동이 이렇게 보면 지금 진동이 몇 나갔냐면 12에요. 굉장히 큰다. 10반, 한 1인치 반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뜯어내야 되겠죠. 뜯어내는데 뭐라도 진동을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잘라야 되겠죠. 아까 그냥 할 뻔했습니다. 어깨는 그렇게 많이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칼로 뜯어야 됩니다. 무식으로 가면 되는데 카우스를 자를 때는요, 항상 몸판 쪽으로 해가지고 좀 그래야 이 샤링 너무 많기 때문에 샤링 빼야 되잖아요. 몸판 쪽으로 틈을 안 줄게요. 여기 와키 쪽에는 이게 지금 중심선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중심선에서 한 2.5cm 한 4cm 정도 이렇게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단할 때는 진동을 올려야 되니까 항상 진동을 올려야 되잖아요. 진동을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반드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 한 줄만 하면 됩니다. 그냥 이걸 잘라주는 거. 이거 그릴 때게 티판에 가지고 후라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앞 중심선은 지금 여기가 맞는데요. 잘못 그린 거 같죠.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가야 돼. 뒤쪽으로 약간 반인치 정도 이동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칼을 쭉 찢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사갔습니다. 사가가지고 흔해져 끓입니다. 가지고 이거는 반듯하게 잘라야죠. 나중에 암호를 재가지고 재단해야 될 거예요. 이거 할 때는 안쪽으로 재단할 때는 섬유 쪽으로 이렇게 재단하세요. 굉장히 지금 흐물흐물 하잖아요 지금. 예? 굉장히 뒷판은 적으니까 앞판에서 살려내야 되겠죠. 판에서 이게 적었잖아요. 여의도 없으니까 여기서 키워내는 거죠. 얘가 L인데요. L잖아요. 오리버스 이렇게 달았거든요. 지금 여기도. 여기도 좀 반대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박아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다가 좀 방방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받기 전에 안에서 먼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먼저 해줘야 안 들리죠.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이 안에서 한번 떠줬어요. 움직이지 말라고. 떠주고 난 다음에 여기 떠줬죠. 여기를. 흐대기 만들었거든요. 확인 한번 시켜봐야 되겠죠.
흩어진 데가 있네. 여기는 이제 테이프를 쳐가지고, 봉조기로 받겠습니다. 테이프를 쳐가지고요, 여기 시작부분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봉조기로 받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봉조기로 받겠습니다. 섬에도 암홀 박을 때 봉조기로 박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홈 파지는 부분이 있죠. 길게 파진 쪽 말고 파진 쪽 이쪽 위로 가게끔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바늘이 이렇게 가서 걸고 넘어갈 때 이 홈으로 가야 돼요. 홈으로. 그래야 바늘이 제대로 막히고. 실을 끼울 때는 항상 밑에서 위로 끼운다. 이렇게 밑에서 위로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쪽 다 있으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신을 한번 박아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봉조기로 이건 박았습니다. 이렇게 이식을 한번 박아가지고, 틈만 제껴서 봉조기로 박아가지고, 싹 가려줍니다. 거의 끝이 안 나죠? 이렇게 테이프를 안 대주면, 안에다가 안 대주면은, 이게 찢어져 봅니다. 오래돼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보면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테이프를 안 댔거든요. 테이프를 대가지고 봉조기로 박아줍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잡아가지고 공격을 받았어요. 그럴 때는 그런 게 잘 안 되었어요. 아까 지금 얘기해서 맨 끝에다 박은 거예요. 이대로 공격을 받을 수 없어요. 이쯤에서는 파리는 잘 됐죠. 샤드. 이쯤에는 샤드는. 이건 조금만. 운동을 많이 위치에 땡겨주고, 위치에 넣어주고. 걸러줘야 되겠죠. 3회에 아무래도 14분에 스팀 주무르면 큰일 납니다. 스팀 안 주무르면 조금만 이용해보면 이것도 팍 이것도 뚫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뚫어버릴 때 좀 약간 뻣뻣해졌습니다. 행동에서 받기 위해서 가지런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매를 한번 대봅니다. 소매를 앞판 여기요. 이렇게 해서 핀으로 먼저 찔러봐야 돼요. 맞나 안 맞나. 거의 맞는데, 그 약간 큽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는 맞고요. 여기다도 맞춘다고 생각하고요. 재봉선 길이 맞춰봅니다, 지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애비 거쳤고요. 애비 들여가갖고 소매 암홀 소매 다 다시 달았습니다. 반 나그랑 소매를 잘라내고요. 카우스 통도 줄이고 여기 품도 줄이고 전체적으로 싹 줄였습니다. 그래서 애비도 지금 보면은 애비가 아주 얇았잖아요. 그런데 밍크를 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어서 애비를 두툼하게 했습니다. 그냥 지금 완전 나그랑이었었는데 반 나그랑이었었는데 나그랑 싹 없애고 스팀 줘서 편도 다 살리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싹 부서줬습니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